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오는 7월 5일에 사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젯밤 언택트로 진행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7월 5일이라는 날짜를 고른 이유는 It's sentimental for me, 나에게 감성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날짜는 언제냐면요. 정확히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94년에 아마존이 incorporated, 설립된 날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제프 베이조스가 그래도 아마존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닌데요. 이사회직으로 물러난다고 하고요. 후임자는 웹서비스 CEO를 맡고 있는 앤디 제시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프 베이조스가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아마존이 어떻게 굴러갈지 궁금하고 또 앤디 제시라는 인물도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네요. 고문님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제프 베이조스의 이야기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도 역시 창립 기념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시작한 날과 은퇴하는 날이 같게 처음과 그 숨이 쌍관을 맞추는 건가요? 네. 자, 제프 베이조스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이사회 의장으로 갈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뒤에서 상황처럼 분명히 아마존을 끌어갈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아마존을 세우면서 베이조스가 계속 얘기한 건 우리는 워킹 백워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엔지니어들이 말한 그런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무슨 효용을 얻을 것인가를 거기서부터 거꾸로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게 더 정착이 되면은 좋을 텐데 자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앤디 제시라는 사람에게 이제 후계자를 주는데 상장하고서 제일 첫 번째 뽑은 사람이 앤디 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3박자가 지금 거쳤는데 네. AWS,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딩이죠. 여기에 이제 책임자였고요. 사실은 후계자가 월드와이드 글로벌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던 제프 월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퇴를 합니다. 회사를 나가면서 이제 진짜 클라우드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앤디 제시에게 이거를 넘어주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아마존의 갈 길은 보였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회사의 분명한 진로 방향이 나온 것 같고요. 이런 등등을 했을 때 요것이 정착될 때까지 베이조스는 계속 회사에 남아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침을 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제프 베이조스가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 이 대후에서 더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우주 개발이나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쪽에 더 힘을 쏟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마침 이제 분기 매출이 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네. 자기 평소 얘기했던 모든 것을 다 지켜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프 베이조스의 이야기 이제 2선에서 또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지도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입니다. 그는 여전히 팡 주식이 아주 저렴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어젯밤 CNBC 하프타임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f the bonds, 채권이죠. 채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리고 채권은 보통 진실을 말합니다. 라면서 The cheapest stocks, 현재 시장에서 가장 싼 주식은 바로 팡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 시장이 팡 주식들의 가격을 판단하는 지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팡 관련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님도 현재 저가다라고 아직까지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앵커님 받아주세요. 자, 짐 크레이머의 이야기를 하기를 해보면서 팡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팡주를 또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장에서 뉴욕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 이때쯤 되면 좀 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짐 크레이머가 팡 주식 사라고 얘기한 게 2019년 1월부터입니다. 계속 네.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예상되는 시기에서는 채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채권보다는 살 수 있는 그리고 살 수 있는 매력이 더 높은 건 팡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크레이머가 얘기하는 거는 변동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성장주를 잡는 거다. 그래서 성장주와 순환주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포트폴리오를 짜느냐 하는 얘기에서 계속 빵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빵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하고 최초로 만든 사람이 짐 크레이머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 사람이 이제 TV에 나오면서 TV, CNBC에서 이런 해설들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먼저 얘기한 사람이 빵이죠. 짐 크레이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착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게 변동장에서 살아남고 계속적인 수익을 주는 거는 이런 기술주, 특히 성장주이기 때문에 팡에 대한 매력 아직도 충분히 철철 넘쳐 흐른다고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가 이 팡이라는 이 단어를 만든 건 처음 알았네요. 여기도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셀럽 이야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마지막 셀럽은 누구죠? 네, 마지막 셀럽은 연예계 기자입니다. BTS의 신곡이 이번에도 대박을 쳤는데요. 세계 기네스 기록을 5개나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어떤 기록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빌보드 매거진의 라스 브랜들 기자의 말말말입니다. BTS의 신곡 버터가 Gangbusters 공전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Single Day Records 1일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Top 40 라디오 순위에도 처음으로 진입했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스포티파이의 역사상 싱글 데이 스트림스 가장 많은 1일 스트리밍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BTS 덕분인지 우리나라 엔터 관련주들도 이 천장이 어디인가 싶을 정도로 매일같이 주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 엔터 업종 고문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 맥도날드의 BTS 세트가 출시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고문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BTS 세트 사오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럼 여기서 저는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올게요. 네, 자, 마지막 셀럽은 역시 뭐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네. BTS입니다. 그렇죠. 요즘 화두, 핫 이슈, 네. BTS인데 자, 뭐 여러 가지 신곡 버터도 너무나 반응이 좋고 맥도날드 아까 말해준 맥도날드 밀도 출시가 되고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BTS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테크 회사하고 굉장히 지금 서로 연합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크게 열리고 있는 메타버스에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현재 엔터주는 이런 연합,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국내에서 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해외의 기업들과의 연결되는 순간 폭발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전체에서의 가장 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잘 나가는 BTS 진짜 불타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뭐 불타오르는 거를 뛰어넘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저희 또 고모님과 시간이 되면 저희 BTS 밀 한번 먹으러 가야겠고 BTS 너무 좋아하시죠? 아니요, BTS 예 좋아하고요. 사실 BTS가 왜 성공했냐에 대해서 제가 네, 좋은 네, 사진이 나왔네요. BTS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만나지 못했지만 아니, 됐지만 네, 실제로 곧 만날 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이제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BTS가 왜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40분짜리 제가 예.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왜 BTS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가 한번 뭐 찾아보시면 재미난 얘기들 거기 많으니까 한번 꼭 좀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고 저희 네. 뭐 요 시간에 한번 특집으로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TS 왜 성공했는가 다음에 또 기회 한번 약속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확인해봤는데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